반갑습니다. 원장, 정강학원 원장이신 요 교수님께서 하나라도 이 법사스님에 대해 뭔가 좀더 훌륭하다는 걸 자꾸 표시를 내고 싶어 더 얘기를 할게 많으시다 하는데 사실 다 헛거지 얻으면 상 받았으면 어디다 써먹을 거. 그렇지 여러분?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요 교수님하고 제가 80년 80학번 같이 동기동창이다 보니까 교정을 함께 드나들며 공부를 함께 했다는 사실 하나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고 누구는 저렇게 원장님이 되어 있는데 저는 원장님의 초대를 받아 와가지고 명상 좀 어떻게 해보라고 당신이 해도 충분히 하실 자리인데 요 교수님은 그 당시에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공부라 그러면 앞서가는 그런 스님이었죠. 보면 딱 알잖아요. 안경 도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빙빙 돌잖아요. 그렇죠? 도수가 높아 빙빙 돌면서 그냥 이 그 교실에서 막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면 막 공부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는 해요. 저도 여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 당시에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랬더니 그 아는 교수님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고익진 교수님께 이제 우리가 근본 분류를 배웠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익진 교수님 집이 바로 이 학교 아래에 있었어요. 지금 제1병원 있는 저 밑에 쪽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모여가가지고 인도 철학과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그 집에서 수업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 벌써 그냥 후떠덕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5월달이 되니까 지금 기억이 나네요. 우리 학교가 이제 개교 기념일이 이제 봄철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개교 기념일이 되면은 제가 여기 그때는 중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대강당이라는지 그 강당을 제가 간 크게 혼자 통째로 빌려가지고 끄떡만 하면 내가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앞도디도 동서남북도 구별을 못하면서 제가 그때 기획을 맡아 PD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벌써 이 방송 나가려고 내가 연습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학교 다니는 스님들을 무대에 다 올려놓고 막 북도 치고 막 이래가며 제가 연출을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천지 분간을 못할 때예요, 그때는. 이제 세월이 이만큼 가고, 그러다 보니 우리 묘주 스님도 이제 정강원 원장 뭐 얼마 못하면 또 퇴임해야죠. 그 뒤를 또 이을 사람이 있을 터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에 그래도 내가 다녔던 학교이고 우리의 교정이다 보니 다른 대학에 가서 제가 강의할 때보다는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뭐 전국을 학교를 다니고 그저께도 이제 서강대학에 강의 요청이 있어서 다녀오고 서강대학 안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있지만 그 서강대학 안에 또 그 저기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이제 거기는 아시겠지만 예수회라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모든 교황은 항상 그 예수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회가 그 교육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학들이 많죠. 석박사 출신이 많아서 거의 공부 전국에 이제 그 공부를 담당을 하곤 해요. 그 제가 불과 며칠 전에 거기서 이제 곧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을 앞두고 미사 강론은 천주교 역사 이래 타 종교인에게 그 미사 때 강론을 부탁한 거는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 처음인 전통을 한번 깨고 왔습니다. 예, 그거는 좀 특이한 거죠. 네. 거긴 뭐 일단은 그 수녀님들은 그 연단에 올라가서 강론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천주교 또 그 아주 전통이.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 뭐 비구 비구니 또 뿐만 아니라 뭐 이게 신부 수녀 여기에 벌써 차등을 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오랜 철기 시대에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오다 보니까 인간이 가부장제 속에서 그 삶 자체를 남성화해서 이렇게 진화해 오고 발전해 오다 보니까 여성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밑에 그냥 심부름하고 아이나 낳고 가정이나 돌보는 정도.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아주 촌스럽다 그러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녀가 이제 서로 같은 평등한 상태로 가다 보니 여성들이 지금은 거의 군 장교도 여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도 뭐 웬만한 높은 자리는 다 여성들이 주름을 잡던데 아마 그래서 남성들이 그냥 집어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능력이 있어서. 아무튼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오늘 우리 묘주스님께서 저에게 두 번, 세 번 부탁 당부하신 게 오늘의 그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좋으나 좋은 이야기와 함께 명상과 관련된 걸 함께 체험하고 같이 잠시라도 실험해보는, 실습해보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고 싶다 그랬습니다. 사실 뭐 여기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명상이나 또 선수행, 윗바사나 수행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체험해 보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전혀 그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단계가 이미 수승하신 분들도 있을 터이고 또 아니면 아주 초보 단계이거나 이론만 알거나 어딘가 가서 수련회 때 한번 해봤다 정도이거나 천차만별이지 싶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저기 뒤에 일중스님 와 계시는데 일중스님도 윗바사나 수행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로 계시는 스님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앞부분에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마음 공부, 마음 챙김 또는 사띠 수행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 세계에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앞부분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한번 실습을 같이 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그 어떤 발전을 향하여 나아간다 해도 보세요. 우리가 1차 산업에서는 1차 산업이라는 거는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수산물 농업. 2차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그 2차 산업이란 자체가 뭐 서비스업부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산업화되어진 게 발달하고 3차 산업이 오면서 정보 산업이잖아요.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4차 산업에 우리가 지금 들어섰는데 4차 산업은 그럼 정보 산업 다음에 뭐냐? 그 다음이 지금 호기심입니다. 예, 호기심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요. 호기심이 많은 개인, 호기심이 많은 단체, 호기심이 많은 국가, 호기심이 많은 조직, 호기심이 많은 머리들,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앞으로 리더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호기심으로 진도가 나가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 중에서 가장 호기심이 어디로 가느냐? 인사이트.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왜?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천지 저 멀리까지 가본 거예요. 갤럭시가 몇 개인지도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뭐 심지어 이제 화성에 곧 국가가 건립이 되면 미국에 있는 어떤 거부 장자가 그러잖아요. 화성을 사람들이 그냥 일상사처럼 출입하고 드나드는 해외에 나가는 정도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날을 여러분이나 저나 꼭 보고 가자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호기심이라는 것이 온 세상을 만들어가고 바깥 세상에 더 이상 없는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 호기심 중에서 인사이트란 아웃사이트보다 인사이트 쪽으로 더 깊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이 여기 불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동국대학에 있다 보니까 반야심경을 늘 독송하기도 할 겁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오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오온이라는 단어를 모르고는 불자라고 일단은 명함 내밀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오온에 대한 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며 오온의 의미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나 그래도 동국대학교 교직원이네 라고 나는 명함 내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수상행식인데 오늘 제가 이곳에선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 오온 중에 수를 한번 봅시다. 수라고 하는 건 느낌 숫자인데 이모션, 감정, 느낌. 감정과 느낌이라는 건 뭘까요? 사례들의 집합이에요. 사례들의 덩어리. 예, 사례들을 집합시켜서 집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가령 138억만 년 중에서 인류의 45억만 년 이 인간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내서 만들어냈었던 것들 이 모든 만들어낸 생각들을 사례 누가 경험하고 누가 경험하고 누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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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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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서 독사와 독버섯 살모사와 독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독을 퍼뜨리면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안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많이 죽어나간 거예요.
물려받고 먹어받고,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반복해오면서 중첩된 경험들, 중첩되어진 경험들의 사례들이 집합된 덩어리들이 느낌이에요. 요건 아실 수 있겠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따라와야지 돼요. 앞으로 어떤 스님이 이곳에 오셔서 명상 지도를 한다 해도 맨 명상 지도하는 것이, 안내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이 됐던 간화선이 되었던 모든 수행은 번뇌의 덤프를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번뇌의 덤프를 뚫고 나가려면 뭔지를 알아야 번뇌의 덤프를 뚫던지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모션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누군가로부터 출발하여 시작되어진 경험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반복되어 중첩되어지고 중첩되어진 것들이 기억 속에 저장되고 기억 속에 저장되다 보니까 독버섯은 먹지 마라, 살모사는 주의하라. 그렇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살모사가 앞에 나타나면 에비 쉬쉬쉬쉬쉬 이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벌써 두려움으로 확 사로잡히죠. 왜냐하면 이 안에 중첩된 나의 메모리 칩 안에 저것은 위험한 거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감정입니다. 이게 전부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색수상행식의 수라고 하는 것은 감정, 느낌, 느낌들의 사례들의 다발이다. 사례들의 덩어리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 그 집결되어진 집합체.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출발했던 지점이 있다면 목적이 있어서 출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를. 하나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죠. 봄이 되다 보니 화단에서 화분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화단에서 화분을 옮기다가 벌집을 갑자기 건드렸네. 벌집을 건드리다 보니까 무서워서 파리채를 들고 막 휘두릅니다. 파리채를 들고 휘두르고서는 파리채로 벌을 잡는다고 잡다가 대책이 없으니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화단에서 화분 옮겨, 벌집 건드려, 파리채로 잡아, 때려잡다 안 되니까 집으로 도망간다.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개념이라고 하는 건 1초도 제자리 있지 않고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화분에서 화단으로, 화단에서 벌집으로, 벌집에서 파리채로, 파리채에서 집으로 도망가는 것까지. 개념이 원위치에 내가 목표했던 바대로 그대로 있나요? 옮겨다니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수시로 옮겨다니는 겁니다. 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보는 순간 저 사람 이미지 좋아, 인상 좋아라고 하는 게 내가 친한 친구가 옆에서 너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라고 하는 한마디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개념은 즉석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 바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지면서 개념, 감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 삼법인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불교의 삼법인을 이야기하니까 무지 어렵죠? 삼법인을 앞으로 이야기할 적에 화단에서 화분 옮기고 벌집 건드리고 파리채 때려잡고 집으로 도망가는 거. 이걸로 비유를 드세요. 삼법인은. 간단하죠? 개념은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수시로 상황 따라 변화하고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까디 집어보고 해체해보니까 집으로 도망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집으로 도망가는 게 목적인 요거 하나를 하는데 개념은 계속 바뀌고 전진하잖아요. 하나의 비유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 느낌이라고 하는 건 한 자리에 머물질 않아요. 근데 뭐냐, 우리는 그런 사례들의 덩어리에 그 집합에 속아서 산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게 수행의 근본이에요. 속아서 산다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수많은 다발들, 사례들, 집합된 것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그게 난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앉혀놓고 걸어가라, 서라, 왼발, 오른발, 들숨날숨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얀마에, 스리랑카에, 태국에 각각의 고승들마다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조금 방법이 다른데 목적은 같은 거예요. 이 사념, 수시로 1초도 안 돼서 달라지는 개념에 대한 그 수풀을 해치고 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사례의 집합들은 속아서 살고 있는 건데 속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 정신분열일 때 알아요. 두 가지입니다. 정신분열자는 자기 속에 뭔가 딴 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나 아닌 뭔가가 들어와서 나를 휘젓고 있다. 이게 정신분열일 때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띠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릴 때 알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자로 알래, 사띠 해서 알래,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분열해서 알래요? 아니면 사띠 해서 알래요?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 쉽죠? 너무 쉬워서 가짠죠? 어때요? 자, 그래서 정신이 분열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이 내 속에 들어왔음을 압니다. 자각합니다. 나를 조종하고 있는 무엇이 있구나를 알아요. 그 다음에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싹띠를 할 때에 내가 아닌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맨정신일 때 그거 알도록 하려고 만들어 놓고, 그거 알아가는 과정이 삼법인이에요. 삼법인을 알아야 팔정도를 알고 사성제를 알아요. 그렇죠?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는 붙어가는 거예요. 예, 한 가족입니다.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론으로 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뭐 사성제 팔정도까지 안 나가요. 그것까지 나가다 보면 앉아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저 어쨌든 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싹띠를 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셀프가 쳐들어와 있구나, 요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행은. 셀프는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이걸 나라 그러거든요. 셀프가 쳐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싹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셀프가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아시겠어요? 싹띠 수행은 위장 취업한 거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손 드세요. 여기까지는 일단 알아들으셨죠? 예, 이따 수행 들어갔을 때 몰라요, 그러게 없기. 있기 없기? 없기. 예. 자, 어쨌든 셀프가 위장 취업을 해서 내 안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스님 아시겠죠? 예, 싹띠가 복잡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위장 취업해 있어. 자아가. 그렇죠? 그래서 위장 침입한 걸 모르고 셀프가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수행법을 개발해 놓으신 거예요. 위대하신 분인 거죠.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내면의 목소리라는 게 위대한 착각 쪽에 살고 있다. 이래서 불교에서 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간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느낌이라느니 감정이라느니 색수상 행식에서 수라고 하는 이 느낌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분해하고 해체해서 까디 집어서 쭉 양파 껍질 까듯이 들어가 보면 화단에서 화초 옮기려고 그랬고 벌집 건드렸고 파리채로 때려잡다가 집으로 도망간 거 해체해보면 그게 그건 거예요. 요거 파헤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취업한 놈을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위장 취업했다는 걸 알면은 그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위장 취업했다는 걸 몰라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고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왼수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무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연극 무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위장 취업한 거를 몰라야 행복하다.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아시죠? 소설? 영화로도 나오고.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거위예요. 실제로는 거위. 한 마리는 동쪽에, 한 마리는 서쪽에 알을 갖다 놓고 한 마리는 뻐꾸기 둥지에 거위 알을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근데 뻐꾸기가 어떻게 돼? 지 새끼인 줄 알고 키우잖아요. 우리도 셀프가 내가 아닌데 내가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자식을 키우는 거죠.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데 내 새끼인 줄 알고 내가 키우고 있다. 그거를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내 새끼인 줄 알고. 내 새끼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뭐가 됐나요? 사회화가 형성된 거예요. 사회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위장 취업한 셀프가 만든 것이 사회예요. 요거 이해가 갈란가 모르겠네. 여기까지. 위장 취업해는 셀프가 막 성장 속도를 내면서 만든 것이 사회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회에는 오만 때만 걸 다 만들어. 셀프가 만든 거예요. 불성이 만든 게 아니라 셀프가 만든, 위장 취업해는 애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행복하다고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회화가 형성되는데, 사회화란 보세요. 포유동물에 와서야 사회화를 할 수 있어요. 포유동물에 오게 되면 애착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애착관계. 그렇죠? 애착관계가 있어야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유마의 사상 아니에요. 예, 유마 사상.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요게 사회화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가 아프니 내가 아파.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게 뇌 안에서 누가 하냐? 대상해가 하거든. ACC라 그래, 전문 용어로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혹시 과학자가 계시면은 과학 분야를 공부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ACC라고는 대상해가 있습니다. 요 대상회라고 하는 요 회로가, 뇌 안에 있는 요 대상회 회로가 그대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대가 행복하니 내가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으니 나까지 고통스럽다. 요거를 아는 것이 대상회가 하는 거거든요. 파충류는 요걸 몰라요. 파충류는 대상회가 없습니다. 전대상회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픈 것의 농도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깨깨깨 울어대면은 그냥 잡아먹어버립니다. 파충류는 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깨깨거리고 막 울어대고 이러면은 먹이구나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냥 잡아먹어요. 포유류는 새끼가 울어대면, 새끼가 우는 순간에 뭐냐면은 애달파 하는 거예요. 자애심과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포유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살님들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자식이랑 벌벌벌벌 떨잖아 그냥. 그렇죠? 이 포유류 관계가 뭐냐? 그대가 아프니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발발발발 떠는 이 관계. 여기서 이제 사회가 형성돼.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 내가 너고 네가 나라는 거지. 이게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인 거야. 남의 새끼를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뭐냐? 자아의 환상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한마디로 자아의 환상, 환에 봉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우고, 떼끼고, 일시키고, 뭐하고, 성공시키고, 그러죠? 자아의 환상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이 내 브레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다른 타인이 내 뇌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원 오브 댐으로 취부가 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위축되잖아요. 그죠? 내가 좀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다수 중에 하나가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위축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접속이라는 게 있고 접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속은 되게 많아.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 접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접속 많이 하시잖아요. 접속이 곧 이코르 접촉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정보 얻겠다고 접속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접촉인가요? 접촉과 접속은 같지 않아요. 접속이 많으면 정신이 황폐해지고요. 접촉이 많아야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하나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 예, 이 사띠 수행, 마음 챙김의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 나하고 컨택이 끊어졌었던 본질적인 나로 접속이 아니라 접촉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하는 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리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대상회를 움직여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그 시절에 자비관을 먼저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관찰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비관 수행을 먼저 하게. 자비관 수행을 통해서 만인과 접촉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한때 내 어머니 아닌 자 없어라, 어느 한때 내 아버지 아닌 자 없어라, 어느 한때 부모 형제 자매 아닌 자 없어라, 어느 한때 스승 제자 관계 아니었던 자 없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죠? 수행의 진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접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질적으로 나 자신과 미팅, 만나게 하는 이게 수행이다. 요까지는 여러분이 일단 인식해 놓으셔야 합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불교는 뭐야? 삼법인 깨닫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법교를 하잖아요. 기독교와 같은 이런 거는 신교를 하잖아요. 그죠? 믿을 신자 신교라고도 쓰고 귀신 신자 신을 믿는다 해서 신교. 법교와 신교는 의미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어마무쌍한 겁니다. 저도
불교 이 부처님 제자가 된 지가 세월로 따지자면 꽤 오래돼서 44년이 됐는데 뭐 했나 싶어 지금까지 내가 이 세월 동안 뭘 했나 싶은데 요새 와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 그때는 천지 분간을 못했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 이론으로나 학교 돌아다니며 공부를 하니까 교수님들 강의 듣고 스님들 법문 듣고 듣다 보니까 귀는 조금 열리는 것 같은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접속은 되는데 접촉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잖아요. 우리 묘주스님하고 나하고 나이 먹어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느냐?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불교 안 만났으면 어떨 뻔했지? 내가 출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라는 생각밖에 안 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한 거를 이게 세월 와서야 이제 조금 터득하고 느끼니 참 사람 죽겠는 거지. 아, 좀 진작 알았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와봐야.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오래 할 수는 없고, 이제 함께 또 수련도 해봐야 되니까. 아무튼 불교는 그렇게 삼법인을 깨닫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무상고무아예요. 세 가지 삼법인이. 그죠? 무상고무아. 요거는 용어를 아주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더듬거려서는 안 돼요. 무상고무아 삼법인. 근데 그 중에 무상을 한번 봐봐요. 무상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화단에서 화분을 옮기려고 하는데 벌집을 건드려서 파리채로 벌을 때려잡다 집으로 도망갔다. 개념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과 같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움직임의 많은 단계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한순간도 개념이 영원 불변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없다는 게 무상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쵸? 안 간단하세요? 혹시? 나 혼자 간단한가요? 간단하죠? 무상. 한순간도 그 개념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영속적이지 않다. 이 생각에서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계속 뒤집어지죠. 지금 여러분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데 허리 아프니까 일어나고 싶잖아. 일어나서 세워놓으면 5분도 안 돼서 다시 앉고 싶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또다시 들어놓고 싶어요. 들어놓아있다 보면 그만 또 일어나고 싶어요. 여기 앉았다 보면 나가고 싶어요. 이게 무상이에요. 한순간도 지속할 수 없고 영속적이지 않다. 계속 개념이 바뀌는 상태를 무상이라 해요. 이거를 싸띠를 통해서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 어디 내가 있냐. 셀프는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부다가 왜 위대하냐. 무아를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아를 알려준 분이 없었어요. 역사 이래. 무아에 대한 거를 알려주신 분은 부다 한 분밖에 없어요. 개념을 깨는 순간 거기에 셀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다를 숭상하여 모시란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뭘 우리에게 일러주신 분이냐에 대한 거는 명략관하게 알고 덤비자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 지속 어떠한 행위 생각 무엇도 지속하거나 영속적이지 않다. 그거를 바르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속적이지 않고 영속적이지 않은 걸 지속시키려고 하니까 고통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니까 고통이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을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는 게 고통이잖아요. 이게 고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욕망하는 것과 미워한다고 저항하는 것 사이에 욕망과 저항 사이에 여기에는 실제로 당체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셀프라고 이름 붙일 게 없다. 이게 무아예요. 왜? 개념에 의해서 중첩된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환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삶은 환으로 인해 갖고 만들어진 환상 착각 속에서 그게 그건질로 속아서 사는 거니까 그 속아서 사는 걸 아는 게 무아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네. 아무튼 무상고 무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진도 나가면 또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수행에 대한 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다음 함께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띠 수행을 할 때는 숨 들여쉬고 숨 내쉬고 숨 들여쉬고 숨 내쉬고 앉아있을 때 왜? 호흡만큼 지속성을 갖는 게 없고 호흡만큼 내 옆에 와서 가까이 붙어있는 게 없어요. 숨만 쉬고 살면 죽은 거잖아요. 숨 쉬고 사는 사람이 일구월심 지속가능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게 숨 쉬는 거거든요. 얘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큼 도구로서 좋은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숨 들이시고 숨 내쉬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서만 지내나요? 걸어 다니죠? 활동하죠? 그러니까 걸으면서 발 걸을 때 오른발, 왼발. 불교만큼 가장 가까이 인간에게 밀접되어서 밀착되어서 가르침을 주는 가르침은 진짜 전무후무예요, 여러분.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가르침이 없어요. 당신을 신으로 숭상해 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불교에 또한 위대성이 있죠. 믿을 자유가 있지만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부다예요. 믿으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깔라마인들에게 전통이라고 믿지 마라. 훌륭한 스승이 했는 말이라고 믿지 마라. 정목이가 했는 말이라고 믿지 마라. 정각원 원장 스님이 말했다고 믿지 마라. 실제인지 아닌지 네가 실습해보라는 거예요. 실습해보고 그게 진짜 네 건지 아닌지를 네가 선별하여 가려내라. 이런 스승 계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뭘 몰라갖고 의식 수준이 안 따라주니까 4차 산업 들어와서야 이제 부다의 이 가르침이 맥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지혜 있는 사람만 하다가 지금은 너나 나나 다 명상해요. 노는 여가에 명상하자야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명상이 얼마나 대세를 이루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오늘 한번 해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서로 이쪽 방향 서로 마주 보세요. 스님들은 그냥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은 이쪽 방향 보시고 저기 계시는 분은 이쪽 방향 보시고 일단 그럴 게 아니라 두 분 두 분 마주보고 일단 앉아보세요. 먼저 한 가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티싱들 옆에 있는 사람 둘둘둘 짝 지어보세요. 짝 없으면 짝 찾아가세요. 우리 여기 스님들도 두 분씩 앉아보세요. 마주보세요. 그동안 제대로 안 봤죠? 마주보시고 저기 두 분 요 마주보세요. 원장 스님 요 스님 여기 원장 스님 옆에 오세요. 괜찮습니다. 한번 앉아보세요. 직접 실습을 해야 남을 가리켜도 가리키니까 앉아보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놓고 앉아보겠어요. 네, 두 분 마주 보세요. 쑥스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저 상대방의 눈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하는 건 형식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에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든 생각으로 뒤집어 씌워서 알고 있는 건 아는 게 아니고 가짜예요. 그렇죠? 두 분 두 분 짝 지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손 들어요.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손 들어요. 이긴 사람 손 들었죠? 오케이. 내려요. 자, 이긴 사람이 눈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우리가 그 주목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겼다는 쪽이 눈 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거 주먹을 내민 사람은 눈을 감아요. 한 분은 눈 감고 한 분은 눈 떠요. 자, 그래서 눈 감고 눈 뜨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절대로 딴 데 휘휘 둘러보지 마시고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지그시 그 사람의 얼굴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세요. 좋습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을 그냥 아무 사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세요.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이긴 사람이 눈을 뜨고 눈 감은 사람을 눈 뜬 사람이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전체 신체 구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에요.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을 알기가 제일 쉬워요. 얼굴을 지그시 그냥 바라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붙여놨었던 꼬리표를 다 떼시고 그냥 지그시 바라봅니다. 아무 사념 없이 지그시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제가 안내하는 모든 건 마음속으로 떠올리면 됩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존재.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무게를 걸머지고 있는가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만의 인생의 수많은 고뇌, 이 사람의 근심과 걱정, 얼마나 많은 짐들이
이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존재가 하염없이 귀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눈을 뜨고 지그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대로 이 축복의 말을 보내줍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부치, 당신의 조상에게 옛부터 지금까지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숨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눈 뜨고 앞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보내주고 내가 방금 전에 이 앞에 사람에게는 저항감도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여러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색함이라고 하는 꼬리표의 경계를 넘지 못해서 우리는 그 존재를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의 세계에 침범하는 것도 원치 않고 저 사람의 세계에 침범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어떤가요?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 인물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안 달라 보여요? 똑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겠습니다. 눈 감았던 사람 눈 뜨시고 떴던 사람 눈 감으시고 서로 위치 바꿉니다. 그 상황, 눈 바꾸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교체하겠습니다. 그대로 지그시 일단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는 이 어색함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표피적으로 알고 상상 속의 사람을 알죠. 그렇게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그 존재의 고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잠시 지그시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세요. 이 공간 안에 당신과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온 힘을 다 기울여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내세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꼬리표 없이 그 사람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남자라는 생각, 여자라는 생각, 아랫사람이란 생각, 윗사람이란 생각, 그 사람의 직업과 직함은 다 여기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숨쉬고 있는 그리고 여기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 존재가 거기 있을 뿐입니다. 나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지그시 그 사람을 구워봅니다. 그 사람의 양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을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 잠시 생각해봅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인생에 수많은 개인적 고통과 가정적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 사람의 고뇌를 잠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는 오직 그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분치, 당신의 조상에게 옛부터 지금까지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안락하기를 기원합니다. 숨 한번 깊게 들여쉬고 숨 내쉬어주고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양쪽 손은 결과부자 할 때 하듯이 차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해서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깊게 숨 한번 들여쉬고 입을 열어 후 내쉬어줍니다. 후. 다시 한번 깊게 숨 들여쉬고 입을 열어 후 내쉬어줍니다. 내가 안내하는 대로 마음속 눈으로 안내하는 부위 부위를 다 떠올리며 지나갑니다.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것이 거기에 있다 알아차리며 그렇게 따라갑니다. 머리카락, 눈썹, 코, 입술, 오른쪽 엄지손톱, 두 번째 손톱, 세 번째 손톱, 네 번째 손톱, 다섯 번째 손톱, 왼쪽 엄지손톱, 두 번째 손톱, 세 번째 손톱, 네 번째 손톱, 다섯 번째 손톱, 오른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왼쪽 엄지 발톱, 두 번째 발톱, 세 번째 발톱, 네 번째 발톱, 다섯 번째 발톱, 당신은 미역줄기입니다.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고 미역줄기의 뿌리는 굳건히 뿌리 내려 있습니다. 바닷물에 미역줄기가 흔들흔들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굳건하여 물살에 흔들거릴 뿐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세요.
미역줄기가 되어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그대로 내어 맡깁니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숨이 들어가면 일어난다. 이름 붙이고 일어나. 숨을 내쉴 때는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숨 들여쉬고 숨 내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알아차림합니다. 알아차림하다가 놓쳤을 때는 당황할 것 없이 그대로 다시 다른 생각이 왔음을 알아차리고 숨 들어오면 일어나, 숨 나가면 사라짐. 이름을 붙이며 호흡을 들쑥날쑥 알아차립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여 마셨다가 입을 열어 후 통해내시고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여셨다가 입을 열어 후 통해내십니다. 조용히 눈을 뜨시고 앞에 사람과 잠시 마주 보시면서 그윽한 미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합장하고 감사 인사 한번 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앉으세요. 이제 이쪽으로 바라보세요. 사실 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수행이라는 건 이론보다 실천, 실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 주서들은 말은 8만 4천 경전을 주서들었다고 해도 단 하나도 실에 꿰 수가 없더라고요. 염주 아래 꿰어지질 않는 거더라고요. 저 역시도 20대 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주서들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이론으로 들었던 말들은 제 삶의 실천에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느 날 보니 밑거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밑거름만 할 뿐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거기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싹이 돋아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안내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동국대학교에서 그래도 명상이다 뭐 이런 거를 참 많이 이야기를 주서 들어도 들으셨을 거고 많이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죠. 팔이 항상 나한테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 팔의 소중한 걸 모르다가 얘가 부러져 나가갖고 깁스를 해야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아세요 혹시? 그렇죠? 눈알이 여기 박혀있을 적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다 보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눈병이 나서 안대를 여기다 막고 다니면 이게 얼마나 깝깝한 일인지. 그렇죠? 귓병이 나보세요. 귀가 점점 청력이 떨어지고 이명이 와서 어지럼증이 오고 막 빙빙 돌고 이래 보세요.
제대로 들을래야 들을 수조차 없어요. 내 몸에 붙어있는 기관 하나가 병이 들어서야 비로소 이게 정말 귀했구나를 알아차릴 때 되면 때가 늦어요. 평소 훈련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제가 경행까지는 연습도 못했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사티 수행을 하는 것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들어가기 전 바디스캔 명상 해가지고 미역줄기 한번 대바라 해서 바로 들숨날숨 딱 1분 30초 했어요. 1분 30초 하는데도 다리가 저려서 벌써 들숨날숨 하죠. 그렇죠? 저린 것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통증을 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누가 더 통증을 잘 참나 내기 대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티 수행. 참아내고 견뎌내기 위한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통증은 내가 통제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통증은 지가 올 게 왔어. 그냥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만. 알아차리면 반응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반응을 멈출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건 내가 맛보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언어 도단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로는 전해질 길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직접 맛보아라. 사과를 지금 자기가 직접 우두둑 깨물어봐야 사과 맛이 단지 어쩐지를 말하지. 사과 맛이 어떻다는 걸 논문을 1000권을 보세요. 논문 1000권을 읽어도 사과 맛을 알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우두둑 먹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했는 잠깐의 요 명상을 다음에 기회가 될 땐 제가 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는 뭐 아무 짓도 못해요, 이런 거는. 최하 기본이 2시간 해도 한 번 경행을 한 코스로 좌성과 경행 한 꼭지를 해볼까 말까 해요. 그 다음에 남마치칭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디립다 그냥 좌성 경영만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엄청난 수업료를 치른 사람이에요. 많은 수업료를 치러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내 자신이 뭘 모르는지에 대한 걸 아는 과정까지 엄청난 지난한 길을 둘러왔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일러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일러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조차 없어요. 아직도 저는 수행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고 그 중에 요만큼 좁쌀할 만큼을 그저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어 보고 싶어서 할 뿐이지 저보다 여기 더 수행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여기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실 것도 없어요. 본인이 이미 수행을 하고 계실 터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 그러나 초보자 그 다음에 하다 말다 하는 거 우리가 이 수행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인법이라 해가지고 공부해야지 신심내는 게 참을인자 인법이에요. 예. 그래서 인법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오냐 공부 좀 하면 기가 뻥 뚫렸다가 안 하면 쫙 죽었다가 요 단계가 또 옵니다. 되다 말다 되다 말다 요런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수행할 때는 쫙 잘 되는 것 같은데 수행해서 일어나면 화다 확 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이거 되다 말다 이런 단계가 쫙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매 일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각몽 상태. 잠을 자면서도 내가 깨어있음을 아는 거. 부다는 주무시면서도 깨어있었잖아요. 예. 중생은 깨어있으면서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요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이거는 깨어있는 상태. 불교 공부는 한마디 눈 뜨는 공부예요. 예. 여러분한테 야, 너 불교 학교 다닌다는데 네가 배우는 게 뭐냐? 어? 불교? 불교는 눈 뜨는 공부야. 너 그럼 눈 감고 다니냐? 넌 눈 뜬 봉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떴으되 알지 못하는 건 눈 감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은 요 정도에서 수련을 한번 맛보기로 애프타이저 정도로 드렸고 본식사는 언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적에 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나저나 딱 두 분, 세 분 정도만 제가 어떠셨는지 느낌 항상 수행이 끝나면 1분을 명상에서도 공유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반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네. 일어나보셔요. 찍혔죠? 나를 초대한 적이 몇 번 있으니까 찍혀야죠. 들어와서. 오늘 저기 수행해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자, 간단하게 짧게 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교수님 하신 말씀이 앞에 있는 분하고 마주 보면서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을 마주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고난을 겪고 있는지 우리 모르죠. 모르는데 내 식대로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하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 상대방의 삶의 무게를 고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할 때 연민심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사람의 존재가 다시 보이게 돼요. 그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동안 내가 이름표 딱지 붙여서 보았었던 헛된 환으로 보였던 세계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요게 많이 벗겨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교수라는 이름표, 학생이라는 이름표, 스님이라는 이름표, 비구니라는 이름표, 비구니, 비구라는 이름표, 무슨 신분, 이런 신분, 저런 신분, 무슨 교수, 주임 신분, 무슨 조교, 뭐 5만 이름표를 다 붙여놨는데 그까지 이름표가 이 존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잠시 수단으로 쓸 뿐인데 이거를 전부 풀숙을 해치고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만나지느냐, 요게 목적이거든요. 그쵸? 그럴 때 화단에서 화분 올리려고 옮기려고 하다가 벌떼 만나가지고 파리채로 때려잡다가 집으로 도망가면 그 목적을 찾아가 보면 그 안에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저거 다 해치고 가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에 환영을 씌워서 저 사람을 보니까 뭐가 보이겠냐고요. 그쵸?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행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길을 쓰고 해보려 해도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른 사람 바라보는 고거를 했다 하니까 달리 보였다 이 말씀 하셨고, 그동안 수행을 해왔는데 오늘 해보니까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내 몸을 적시듯 앞으로 이 수행을 내가 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합니다. 혹시 거사님 중에 한 분 자신 있게 나도 한마디 좀 내 소감을 나눠볼게요 하는 분 있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뭘 나누자고 할 때 할 리가 없죠. 지적하지 않으면 다 고개 숙이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쪽에 안경 두 분이 끼셨는데 저기 뒤에. 예,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좀 나누어 주세요. 저는 1년 30년 동안 수많은 잡생각하고 예. 마음에 안심을 못 얻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잡생각이 왔다는 걸 아셨잖아요. 평소에는 잡생각인지조차도 몰라요. 네. 저는 44년 만에 네. 여기 처음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 학교를 다닐 때 네. 그만은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정강원에서 44년 전에 신입계 축비도 맡고 했는데 네. 그 도망다니다가 왔는데 네. 도망다니다 와보니 여기죠.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런 분 너무 잘 돌아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44년을 죽비 한 방 맞고 도망 다녔는데 와서 보니 여기 다시 오셨답니다. 오늘 좋으셨어요? 잠시지만 고맙습니다. 뭐 서로 나누는 시간을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길게 필요한 거예요. 쭉 1분씩이라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타인의 공부한 이야기를 통해 들으면서 내 수행이 증장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야 아, 이 공부를 통해 저런 경험도 하는구나. 이래서 그런 게 참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고 반비 올리겠습니다.